잘했대. 가게 봐봐라. 당지면 안 잡아먹지. 어? 어? 여기는 어? 예쁘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잠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과자집 마녀 이야기 몰라? 마녀? 과자집엔 마녀가 사는데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어? 사탕 내놔라! 살려주세요! 안녕? 줄이? 놀랍잖아! 그 옷은 뭐야? 오늘 할로윈이잖아. 어때? 아, 오늘이 할로윈이었구나. 할로윈이라서 사탕으로 꾸민 건가? 어? 으아! 마녀다! 저분은 마녀가 아니야. 여긴 유명한 과자 가게라고. 과자! 가게? 응! 어?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 좋아! 오케이! 주디씨! 아이들이 어디 갔지? 응? 아이고, 어머나! 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날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다녀왔소. 아빠! 다녀오셨어요? 나무하느라 힘드셨죠? 나무꾼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헨젤, 딸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어요. 여보, 저 좀 잠깐 봐요. 어, 알겠소.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내일 날이 밝거든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버리고 오세요. 그레텔, 무슨 일이야? 돌을 좀 주었어. 이거면 충분해. 충분? 나무하러 다녀오마. 네, 다녀오세요. 헨젤, 그레텔, 너희들은 나랑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오면 안다. 서둘러라. 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잖니. 네. 왜 안 오시지? 새엄마는 우릴 여기 놔두고 가신 것 같아. 아니, 왜? 그럼 우린 어떡해?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가면 돼. 이럴 줄 알고 땅에 조약돌을 떨어뜨려놨어. 조약돌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잘했어, 그레텔. 아빠! 어? 어? 저희 왔어요. 얘들아. 먹을 것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애들을 더 깊은 숲속에 버려야겠어요. 어? 조약돌이 필요해. 어떡해, 문이 열리지 않아. 자, 여기다. 이번엔 꼼짝 말고 여기 있거라. 네. 움직이면 안 된다. 새엄마는 안 오실 것 같아. 어제처럼 돌아가자. 그게... 오면서 빵 조각을 떨어뜨렸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렸지 뭐야. 이번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어쩌지? 오빠, 포기하면 안 돼. 같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 어, 알았어.
집에 갈 수 있을까? 배도 고픈데. 어? 집이다!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예쁘다! 그레텔, 이것 좀 봐봐! 진짜 사탕인가 봐! 신기하다! 전부 먹을 수 있는 건가? 배도 고픈데 잘 됐다! 빨리 먹자!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어야 할까? 한 입만 먹자! 배고파! 남의 것에 손대는 건 나쁜 일이야! 먹지 말아야 할까? 배고프지만 꾹 참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할까? 친구들이 도와줘! 배도 고픈데 먹을까? 아니면 먹지 말고 참을까? 안녕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